우리 언니 부자다. 전복 부자. 전복 부자. 굉장하다. 이거 다 전복이라는 거잖아요. 여기가 다 전복 입에 칸칸이 다 꽉 차 있어요. 진짜요? 안녕, 반가워. 여러분, 너무도 익숙한 얼굴이죠? 네, 여러분, 우리 이온형의 꽃 피는 바다 전복 농사를 기막히게 짓고 있는 우리 운영원입니다.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운영씨의 꽃 피는 바다의 이운영입니다. 네. 아, 근데 여기까지 왔어요. 네. 몇 시 출발했어요? 9시 반에 출발했는데 거의 한 6시간 반 온 것 같아요. 엄청 졸려서 잠들었는데 1시간 자버리고. 어메불망 동생하고 기다렸지. 그래요? 네. 동생분 진짜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 운영언니 동생분 반가워요. 한국에 온 지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3년 차요. 3년 차. 어떻게 살만해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는데 아직 피부로 잘 느끼지 못해요. 맞아요. 먹고 살기는 편하다 하는 거는 느끼지만은 좋은지 내가 좋아도 되는지 아직 뭐라 하니 마음이 안정이 안 됐어요. 알 것 같아요. 네. 저는 또 북한 직행이라서 그런지 내가 너무 마음이 약간 굳세지 못하다고 저걸 나를 자책하는 느낌. 아니 괜찮아요. 같이 이겨냅시다. 다른 사람들은 중국에서 이렇게 막 체류해서 거기서 살면서 좀 강해졌나? 아니면 나는 지금 북한에서 금방 와가지고 지금 그 시기를 겪고 있어서 내가 이렇게 막 비몽상하고 맞아요. 어디가 어딘지 모르고 그 시간이 필요해요. 지금 땅덩어리만 옮긴 거잖아요. 맞아. 집중도 못해 완전히. 집중하다 보면은 또 막 문 열날 때 있어서 딱 옮겨야 돼. 파이팅 합시다. 언니 나 정말 참고로 여기 너무 예쁘지 않아? 아니 나 지금 그 얘기 하려고 했어요. 여기 대박이에요 진짜. 우와 나 진짜 있지? 전복 농사 짓는 현장입니다. 이거 무슨 배들이 이렇게 많아? 배 주차장이라고 생각하면 돼. 아, 그래? 파킹장. 진짜 많다. 배 천국이야 배 천국. 와. 안녕하세요. 언니 우리 타야 돼? 타야 돼. 진짜? 오 대박 사건. 우와. 우리는 맨날 이거 여기서 타니까 하나도 안 무섭거든. 반갑습니다. 와 너무 멋있다. 언니 너무 신기하다. 가면 너무 좋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야 진짜. 여기 지금 운영언니 그 전복 양식장 가거든요. 대박입니다. 감성이 정말 살아있는 유튜버다. 거듭나겠습니다. 언니 진짜 한국에서 살만 난다. 당연하지. 나도 유튜브 찍으러 여기 현장에 오니까 내가 살아있음을 느껴. 여기가 까막섬이야. 그래요? 까막섬? 예. 아 유네스코에 거기 등재된 까막섬 여기가. 세상에. 언니 이거는 뭐야? 등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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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지금 전복이 다 있는 거예요? 여기에 다 전복이 많지. 진짜? 꽉 찼지. 어머 우리 언니 부자다. 전복 부자. 전복 부자. 굉장하다. 이거 다 전복이라는 거잖아요. 여기가 다 전복 입에 칸칸이 다 꽉 차 있어. 세상에. 저기까지 다. 다. 와. 보이는 데는 다. 보이는 데는 다 우리 거니까. 근데 언니. 도둑놈 안와 여기? 도둑놈 오기가 어려워. 북한하고 안 같아. 언니 그러면 전복은 보통 몇 년에서 몇 년쯤 거예요? 이제 강진만 지역별로 다른데 강진만만 만 3년. 여기만 만 3년. 왜 여기만 만 3년이냐면 여기는 뻘바다거든. 아홉 개의 강줄기가 합쳐진 곳. 네. 민물과 썰물이 적합하게 이렇게 섞여진 곳이 딱 여기 유일하게 여기 남해에서는 여기 한 건데. 야, 나 지금 남해 온 거예요? 전라남도. 굉장하다. 땅끝마을. 언니, 땅끝마을이 여기구나. 여기지. 말로만 들었던 땅끝마을이.
이제 와. 날씨 괜찮을 때는 제주도가 바라보이거든. 아, 여기서 올라가면. 아, 저쪽으로 제주도가 보여요? 세상에. 언니 이거 밧줄이야? 밧줄? 밧줄. 어, 밧줄. 어. 밧줄이지. 이게 그 미역. 예. 미역 막을 때 어. 여기다 종자를 이렇게 붙여서 어. 바다에다 일일이 피면 미역이 자라거든. 언니 미역도 해? 미역, 다시마, 곰피. 그건 언제 보여줄 거예요? 미역은 지금 다 심었으니까 네. 12월 말? 아. 12월 말. 그래요? 네, 그때는 우리 되겠네. 키가 허, 진짜? 엄청 큰 거지. 또 와야 되겠다. 말에. 그때 되면은 많이 볼 수 있어. 근데 언니 나 너무 스트레스 뻥 뚫리는데? 진짜? 어. 이따 저녁에는 네. 먹는 걸로 또 한번 스트레스 아, 진짜? 떨어지겠지. 언니 여기 뭐 줄 건데요? 아니 여기 오면은 뭐가 해산물이니까 여기 바다에 다이아몬드가 전복밖에 더 있어. 오 대박이다. 아니 전복을 사랑하거든. 바다에 다이아몬드 직접 생산되는데 와보니까 너무 놀랍고 진짜 뿌듯하다 언니. 맞아. 자랑스럽다 언니. 내가 마음껏 자랑해줄게. 자랑하고 싶으면 다 해요. 알았어. 와 진짜 우리 동생분 이런 바다에 언니가 또 일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럼 아빠한테 뭐지? 바다에서 일하는지 모르고 왔 거죠. 내가 북한에서 나오고 그 이후에 장사가 막 됐잖아. 그 바닷가 못 가봤어? 가봤는데 이렇게 계속 나가보면 그렇지 없지 가게. 거의 거기에서 언니 저 지금 여기 있잖아요. 마치 전복 체험한 것 같아요. 아, 진짜 너무 좋은 경험을 하는 것 같아요. 와 대박이다 진짜. 그러니까 전복이 어떻게 크는지 어, 뭘 먹고 자라는지 그러니까. 네,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식탁까지 오는지 네. 리얼하게 볼 수 있잖아. 야 정말 여러분 그거 좀 작정하시래요. 이런 탈북민은 보기가 드뭅니다. 그래서 운전기가 원래 광고 같은 거 잘 안 봤습니다. 근데 광고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 운영 언니를 좀 마음껏 자랑해 드리고 전복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건강을 좀 책임져야 되겠습니다. 전복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또 우리 통일 예. 미래에 통일 마중물 역할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나 만들고 싶어요. 예. 진짜로. 어, 나 머리 봐. 너무 예뻐. 정말 얘도 좋은가 봐 언니. 막 춤을 추네요. 저기 직원분 중에 외국인도 계시잖아요. 네, 외국인도 있고 그리고 동네 엄마들도 있고. 그러니까. 또 이제 우리 같은 고향 네. 친구도 한 분. 아 그래요. 저 외국인 보니까 괜히 그 동종 그 뭐야 그. 우리 처음 봤을 때. 그때 생각이 나네. 근데 나는 그래도 우리보다 쟤네가 낫다라고 생각해. 나는 부럽거든 직원들이. 너무 부러워서 어떤 때는 여기 전에 울었지. 그랬구나. 같이 밥 먹으면서 내가 얘네한테 그랬거든. 사모님 얘네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뭐 좋겠어요 여기서 살아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 처음엔 이야기 못했는데 어느 정도 한 4, 5년 지나고 나니까 속을 터놓게 됐지. 나는 너희가 너무 부럽다. 너네는 벌어서 갈 수 있지 않느냐. 나는 북한이다 라고 이야기하더니 놀리더라고 애들이. 그렇지. 벌면 또 언제든지 부모한테 뭐 용돈이라 드릴 수 있는 기회 있고 따뜻한 밥 한 끼 같이 맞아.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아무 때거나 열려 있잖아. 그러니까. 나만 열심히 하면. 근데 우리는 아니잖아. 속고 속이고 돈 전달하면서도 가슴 아픈 일들이 또 많이 일어나고. 들어가네. 난 배 타고 배 여기 이 안에는 처음 타봐가지고 너무 좋네요. 아 구경 너무 잘했다 언니. 야. 언니 홍보 너무 나이스하다. 지금 저희가 이 기관실에서 편하게 가라고 우리 운영 언니 신랑이 저기 계속 운전하고 있어요. 아 이게 저기서 조절하니까 혼자 움직이네. 저기 끝나고 직원분들이 지금 배 타고 퇴근하는 거네요. 행복하지. 퇴근하는 이 길 자체가. 그렇지. 보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행복하니까.
근데 몸은 힘들지만 맞아요. 손발이 오그라들고 힘들지만 그래도 노동의 대가가 있다라는 것 자체가 나한테는 큰 안정적인 삶이니까. 근데 언니 세상에 쉬운 일 없어. 근데 언니 또 궁금한 게 언니는 전복을 먹어서 그러는지 피부도 빼고 진짜 예쁘다. 네, 직원분들은 지금 다 퇴근을 하고 계시네요. 이제는 또 운영 언니 집으로 향하겠습니다. 바다 구경을 짧고 굵게 엄청 잘한 것 같아. 근데 언니, 언니네 집이야말로 진짜 너무 예쁘네요. 에? 저 뭐요 저거? 저 푸른 처원이에 그림 같은 집을 짓 거잖아. 여러분 언니네 집 보여드릴게요. 외관상만 일단. 엄마! 엄마! 따라와! 와! 언니 저거 집 지은 거예요? 지은 거예요. 와! 별이 반짝반짝 뜨고. 어머나 진짜 언니네 바다, 집이네. 이렇게 똑같이 이걸 조금 걸어 나가니까 이렇게 나가니까 바다가 오르고 어머나. 눈이 하얗게 덩벙벙 멍실멍실 왔어. 이런 걸 꿈을 꾸고 내가 또 나가서 시장 나가서 이런 거 그런 거 그런 그림을 팔더라고. 근데 국이 딱 안겨오는 거야. 꽃도 있고 모낭새도 있고 소나무도 있고 빌기 다 있어. 은행나무 뭐 단뽕나무 뭐 덧나무 빌기 다 있는데 그 그림을 찝은 거야. 그렇게 돼. 그래, 이게 지금 언니네 동생이 그 꿈에서 그림, 본 집이네. 그림을 내가 사서 걸어놓고 왔다니까. 세상에. 근데 그게 이쁘한 거야. 이게 반면 더 이쁘거든요. 아 그래요? 그치. 봄이 오면은 또 꽃이 핀단 말이야. 꽃이 폈어 언니. 그게 또 있어. 근데 그 그림이 우리 집에다 내가 사서 걸어놓고 왔다니까. 그 최강목이가 예지몽이구만. 그러네. 최강목이가 만날 운명이었나 봐. 예하구나 하구나. 그러게요. 근데 언니 참 고생했다. 동생 데려오느라고. 마음고생 엄청 많았지. 진짜 많고 생했다. 그러니까. 너 데려오는 해 내가 대상 고지마 와가지고 죽다 살았다. 이제 만약에 이제 아들이 떠났다고 하면은 하루 순간도 잠을 못 잘 것 같아. 그러니까 얼마나 보고 싶을까. 아이고. 저녁에 뭐 먹고 싶어? 나는 아무거나 다 잘 먹어가지고. 그럼 아무거나 해줄게. 낙지하고 전복하고 문어가 있는데. 한 번에 먹으면 좀 그러잖아. 그러니까 네. 오늘은 전복하고 낙지만 먹어. 대박! 언니 진짜? 나 따라. 나 너무 행복하다. 나는 라면에는 낙지 넣어 먹어야지. 시윤이 낙지 먹을 거야? 시윤아 너는 라면에다 낙지를 먹어? 너 진짜 수준 높구나. 야 낙지 아무나 먹어보고 이야기하지. 언니 여기서 건지는 거예요? 여기서 건지는 거요? 어머 나 어떡하면 좋아? 엄마, 언니 벌써 꺼낸 거야? 벌써. 엄마. 오, 대박. 언니, 언니, 나 고마워. 나 이거 무슨 행제야. 아, 진짜? 나 솔직히 언니네 집 여행하는 그런 마음으로 왔는데. 은주아, 근데 미안한 게. 네. 가끔씩은 이런 생각도 해. 처음에 이거 이 북한에서 이거 못 봤잖아. 예, 네, 예. 네. 언제 이런 걸 봤어? 못 봤지. 봐요, 이제 봐봐요. 어머나. 먹을 줄 안다. 처음에 왔을 때 생각난다야. 맞아. 근데 진짜 먹을 줄 안 해. 맞아. 나는 탕탕이를 먹어봤거든 언니. 아니, 근데 언니 이거 엄청 비쌀 텐데 이렇게 먹고 수지 맞아? 어마나 먹고 살려고 돈 버는 건지. 나 세상에. 이거 한번 이거 뻘바다에 낙지니까 이게 다리가 길어. 우와. 다리가 길어서 이게 맛있는 거거든. 네. 이게 맛있어. 맞아. 다리 짧은 건 맛 없어. 나 어떡해. 다리 어떻게 해야지. 여기 술안주가 딱 뒤거기. 어머나. 야. 지는 죽어가는 소도 벌떡 일으킨다며요. 소한테 먹이면 영양 실족만한 소한테 먹이면 빨떡 일어난다는 게 낙지지. 아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 엄마가 파라 티부스를 걸렸었어요. 북한에 있어서 가죽어가 됐거든. 그래가지고서는 그거 사다가서는 그거 해서 먹이더라고. 파라티부스 모르겠다. 알지? 파라티부스. 북한 사람 다 알지. 그때 낙지 먹으면 낫는다 그랬잖아. 학교 때야. 학생 때. 그 북한은 알지? 농촌 가을 때 강내단속 하는 거. 안다. 옛날에 온 사람들은 잘 모르더라고. 어떤 사람들은. 맞아. 그래가지고 낙지 내가 봉산에 가서 있잖아. 강내를 농사진 강내를 따서 말려서 저어서 그때
배낭에다 지고 가야 되는데 배낭에다 지고 가지 못하고 책가방에다가 강내 10km를 따라서 이어가지고 이렇게 엄마. 그걸 내 어린 시절 같다. 시장에다 가서 팔고 그다음에 낙지를 사가지고 또 마른 낙지 그 기차 표를 못 사가지고 보러 왔어. 동산에서까지 보러 와가지고. 근데 엄마가 살아났어요 진짜 낙지 먹고. 야 언니 잘했어. 우리 오늘 살아나자. 그래요? 와 다리찌개 엄청 잘해. 오, 야 보는데 힘이 솟는다 야 막. 어디 놀았다. 와.